전당대회 결과가 아주 놀라운 상황입니다. 득표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의 순위와 상당히 다르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해당 연설이 커뮤니티와 SNS에서 화제입니다. 감동적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은 대통령 안 된다? 흔드는 목소리가 우리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정치는 시대 정신이라고 믿습니다. 시대 정신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가장 탄압받는 사람, 그 탄압을 견뎌내는 사람, 탄압 속에서 비전을 세우는 사람, 그리고 시대 정신을 읽는 사람, 반드시 집권하는 것이 민주세력 집권의 법칙입니다. 누가 윤석열의 최대의 탄압을 견디면서 비전을 만들고 시대 정신을 선도하고 있습니까? 이재명의 집권을 믿으십니까? 험한 시간이 올 것입니다. 저들은 설마 제2의 차지철을 국방장관으로 안치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깔아뭉개려 할 것입니다. 김건희는 살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김민석은 20대 시절의 결기와 중년으로 돌아온 숙성된 지혜로 반드시 저들을 선별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이겨야 합니다. 시의원이 없는 지역, 구청장이 없는 지역 답답하시죠? 우리의 시장이 없어서 자존심 상하시죠? 이깁시다. 서울에서 이기고, 전국에서 이기고, 대선에서 이깁시다. 여러분과 함께, 이재명과 함께, 김민석이 그 승리를 만드는 선봉에 서겠습니다. 네, 멋진 명연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봉주 사태에 관한 부분도 놀랍습니다. 저도 그렇고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확증 편향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죠.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과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본인의 생각을 바꾸고 사과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죠. 이 발언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박원석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번에 내가 한말 아니라고 했다가 사실로 밝혀지면 당선 후에도 사퇴 압박이 클 테니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서울 투표 끝나고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도 사과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는 건 올바른 대처가 아니죠. 본인이 이 대표 이름 언급하면서 공격하고 그걸로 선거 중에 기자회견까지 했으면 최소한 당사자에게는 직접 찾아가서 사과를 하고 용서를 받아야죠. 1순위로 사과할 사람이 이 대표고 그 다음이 본인을 믿고 찍어준 당원들인데 이렇게 사과도 없고 지금 이런 식으로 자기 변명으로 넘어가면 정치인 정봉주의 미래는 어렵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현주도 지금 최고위원으로 나서니 정치 일은 알수 없겠지만 민주당 내부가 더 이상 혼란스러워지는 것에 있어 그 중심에 있지 않기를 간절하게 바라며 관련해 중요한 영상 안내 드리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반응이 큰 거는 사실 큰 일이 벌어진 건 아니거든요. 큰 일은 어떤 때 벌어진 거냐면 세력이 규합해서 이제 싸우거나 뛰쳐나가면 큰 일인데 이건 뭐 정봉주 씨 개인의 단독 플레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며칠 지난 동안에 이제 정리수순이라는 얘기는 다들 마음속에 같은 생각을 하게 된것 같다. 뭐 저도 그렇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봉주 씨와 개인적 연고도 맺고 친하고 지난 20여 년 동안 잘 알고 지내왔으나 정봉주 씨는 어떤 직위를 가지면 안 되겠구나. 특히나 지금이 다른 어떤 때도 아니고 정권 교체를 위한 투쟁기거든요. 이 무시무시한 시기에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는 위험이구나를 스스로 입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흉흉한 떠도는 뒷얘기가 많잖아요. 스스로 입증했다. 그렇게 결론을 지금 내리신 거네요, 선생님은? 전반적인 분위기인 것 같고 저는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접촉하는 데마다 다, 아, 우리가 생각이 다 똑같구나. 그거예요. 어떤 직위도 맡으면 안 되겠다. 정치를 하지 마시고 그냥 유튜버 하면서